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적골목입니다. 흔히 잎을 비벼서 잎이나 줄기를 비벼서 냄새를 맡으면은 말 오줌 냄새 같은 지린내가 난다고 해서 말 오줌대. 또 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면 딱딱 소리가 크게 나면서 부러진다고 딱총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양맹은 적골목이라 그러고 맛은 달고 시고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이고요. 적골목이란 이름에서 유추해 볼수 있듯이 뼈가 부러진 것. 뼈가 부러지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럴 때 이제 진통 효과가 아주 강한 양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높은 데서 떨어져서 타박상을 입었다거나 또 타박상을 입으면서 몸속에 의혈 덩어리가 뭉쳐 있다든가 삐었다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신경통, 통풍, 신장염, 신경쇠약, 또 산후빈혈, 황달 그런 곳에 약으로 씁니다. 이 새순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말 오줌 냄새 같은 냄새가 누린내가 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게 데쳐서 물에 담가 놓으면은 누린내가 싹 빠지고 고소한 맛만 남습니다. 그때 이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그렇게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또 튀김을 튀겨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요 굵은 나무가 태풍에 부러졌는지 부러지면서 죽고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좀 이렇게 큰 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큰 나무에 보면은 이제 요즘 시기에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그 꽃이 피었을 때 꽃이 막갓 피었을 때 따가지고 법주술, 그러니까 경주 법주 같은 그런 청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담가 놨다가, 꽃 건더기는 건져내버리고, 술을 스킨 대용으로 쓰면은 여성분들 얼굴에 기미 주근깨 같은, 잡티가 깨끗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애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고 매끈한 피부가 되어버립니다. 여동생이 나이가 40이 넘으면서 광대뼈 주변에 푸른 반점,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는 청덕이라 그러는데 푸른 반점이 생겼었는데 이 적골목꽃하고 또 달맞이 꽃하고 섞어서 청주에다가 담가 놨던 걸한 1년 정도 지낸 걸 화장수로 써보라고 해서 줬는데, 한, 한달 정도 쓰고 나니까 그 푸른 반점이 있는 곳에 피부가 각질이 일어나면서 푸른 반점이 싹 벗겨져 나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애기 피부처럼 아주 하얗고 보드라운 그런 피부가 돼버리는 걸 직접 제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꽃이 지고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은 너무 농 익기 전에 따가지고 술을 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술을 한 1년 정도 숙성시켜 놨다가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으로 한 잔씩 반주로 마시면은
피로회복이라든가 신경통, 류마티스, 타박상, 관절염, 골절 등에 아주 좋은 약술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젖골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